마지막 날입니다. 네, 콤포스텔라까지 오늘 출발을 하는 날이고요. 가기 전에 마치 의식처럼 커피를 한잔 하고 출발하려고 해요. 본래는 출발하기 전엔 안 마셨는데 출발하고 나서 마셨는데 오늘은 마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카페인 충족이 돼야 또 달릴 수 있어? 마음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 저희가 오늘 머문 숙소는 여기는 아니고요. 그 옆에 정말 괜찮은데 소개해드렸죠. 진짜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출발하려고 자전거 두 대 저렇게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머문 데처럼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효과가 좋거든요. 진짜 좋았지. 아 진짜 벌써 마지막 날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솔직히 좀 섭섭해. 아 난 안 섭섭해. 어제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표정이 드러나더라. 다음 일정을 미리 한번 말씀드리면요. 저희는 본래는 여기 저기 콤포스텔라 끝나면, 그러니까 산티아고 끝나면 바로 포르투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여기서 한 3, 4일 정도 늦어졌어요. 이쪽 일정이. 그러면서 그걸 취소를 해서 산티아고 대 콤포스텔라에서 2, 3일 정도 있다가 바로 그 다음 여정지 살라만카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라만카가 대학가거든요. 대학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희랑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인데 뭐 별로 찍을 게 없어요. 이쪽에 이제 도로로 오다가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마을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구글 내비게이션을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 녀석이 자전거 길을 안내를 하는데 순례자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MTB 산악길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닥 그렇게 액티비티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 깨달음. 어떤 깨달음? 흔히들 여행을 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거기에서 나를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하고 인사해줬던 할머니 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는지 뭐라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평온하고 남은 여생은 저렇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머릿속에 탁 스치는 거야. 난 저렇게 살면 재미없게 살 수 있겠다. 나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였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였던 거야. 돈을 버는 것도 재미였었어.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 있잖아. 많이 남았지. 30년 넘게 남았으니까. 그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재미를 또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 재미로 해서 무언가를 기획하고 움직이고 성과를 이루고 하는 그 재미가 옛날처럼 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작은 재미라도 계속 재미 있어야지만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소라골들을 계속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찾은 깨달음은 뭐냐면 나는 곧 재미다. 이 재미가 나 혼자서 누릴 수 있는 재미이기도 하지만 자기도 항상 같이 누리잖아. 그러니까 항상 기획하고 이벤트 하니까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잖아. 거기에 적당히 돈도 벌고 왜냐면 생활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재미있게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재미를 찾는 게 그거였었던 거야. 그거를 사실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냥 나는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였거든. 돈을 벌고 내 인생을 꾸려오고 이게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재미를 찾는 거였던 거지.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 우리 같이 재밌으십시다. 재미를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끌려가는 입장이네. 끌려와도 돼. 얼마든지 끌려와도 재밌는 일들이 계속 있을 거야 아마. 아루수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거점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큰 거점이에요. 저기 큰 벽화가 있네요. 이제 20km만 더 가면 산티아고 네, 콤포스텔라에 도착을 합니다. 자, 산티아고인데 이제 한 15km 남았어요. 15km 남았는데
우리 구글 내비가 이쪽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 덕분에 말과 아이고 말 망아지도 있구나. 망아지가 두 마리나 있네. 각자 하나씩 났나 보다. 으악! 진흙탕. 진흙탕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아, 참 길 험난하다. 아, 이제 콤포스텔라까지 11km 남았습니다. 와, 거의 다 도착했어요. 도착하면 눈물 나올래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쉽게 온 것 같아서. 너무 자전거 타고 그 며칠 사이 20일 걸렸더라고요. 20일. 그 사이에 와서 그런 줄은 몰라도 막 눈물 날 만큼 막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어제 줄 지어서 솔레객 때 가는 거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복받치 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줄을 서서 저렇게 가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저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는 걸까? 저 다리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저 청님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너무 쉽게 했나 봐. 아, 그리고 여기 동네 개들이 정말 강아지 무서워하시는 분들 여기 오시면 안 될 것 같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산티아고 대성당. 아,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요 하늘이 파래졌어요. 우리 오는 동안에 구름이 걷히고 이렇게 맑아졌습니다. 아, 감격이다. 너무 먼 길을 와가지고 이거 정신줄을 놨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오늘 4시에 비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미친 듯이 달려왔거든요 진짜. 하체가 없는 것 같아. 하체가 없는 것 같다고? 진짜 막 흔적거리는 그런 느낌이다. 와, 지금 근데 여기가 전부인가? 여기 이렇게 대성당의 이쪽 여기가 성당이고 이쪽이 저긴가 봐요. 들어오는 입구에 그러니까 수도원이라 이런 데인 것 같은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오면 막 엎어지고 막 이런 데가 있던데 그런 데가 어디지? 내가 보기에는 저기가 대성당이고 여기는 소성당 이런 것 같아. 한번 가봅시다. 사실은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너무 인사불성이 된 거예요. 배가 고프고 당 떨어져가 죽게 생겼어서 사실은 햄버거를 먹고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 좀 이렇게 가라앉았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라앉은 다음에 찍은 이유가 구글 욕 나온다 또. 길 안내를 잘못해서 시내에서 한참 헤매게끔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길까지도 많이 헤매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 감정을 추스리느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성스러운 곳에 제가 도착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먹고 조금 더 가라앉히고 조금 더 이성적인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한 대로 저 앞쪽인 거 같아. 그지, 저쪽인 거 같지? 그런 거 같아. 여기까지 오기에 820km 정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가 0이 아니고 60km를 더 가서 바닷가가 나와야지만 거기가 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마지막 종착지라고 하는데 대부분 다 여기서 종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음악 소리가 나네.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와, 이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도착을 해 있어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와, 여기였구나. 여기까지 오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려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아무나 어색하지 않는. 우리도 앉아서 이 감회를 즐겨봐야지. 820km 달려왔어. 근데 이게 그 우리가 633km 달렸던 국토종주하고는 완전 결이 달라. 너무 달라. 자, 근데 우리 기념사진 하나도 안 찍었다? 얘들아, 들어와! 제가 이쪽으로 와야지. 배장님들, 저희 드디어 해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아, 별의별 일들 다 있었는데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별의별 일들이 있을 때마다 카메라가 켜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만은 카메라 켜있고요. 배짱님들과 이 기쁨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저희는 이제 샤워 깨끗이 하고 하루 종일 자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이 성당에 와서 자세한 이야기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 한참 기다리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왔으니까 해야지. 여기에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저 안에 들어가서 발급을 받는가 봐요. 자기 거, 내 거. 손에 자유, 앞손에 자유. 내가 먼저? 이게 어떤 게 앞손이야? 이게 내 거? 그러니까 내가 먼저 경험을 해봐라. 지금 인증서를 받았어요. 하나는 공짜인데 하나는 3유로를 내는 거래요. 인증서를 3유로를 이제 기부 형태로 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내려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아, 감격스럽다. 의외로 이거 받아두니까 또 감격스럽네. 와, 그때 생장에서 붙였던 그 짐을 지금에서 찾았어요. 28일까지인데 오늘이 6월 1일이지. 오늘 31일, 31일까지 잘 보관해줬다가 이렇게 있네요. 여기는 브리코트에서 하는 그 여관인가봐요. 인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관인데. 올라. 이렇게 돼 있구나. 여기에서 찾아가는 거네요.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내일 이제 우체국에서 짐 두 개 더 찾을게. 그것 때문에. 그거. 아, 이거 끌고 이제 1.4km 또 가야 돼. 이제 우체국으로 붙인 짐 두 개도 찾았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편리해. 그지? 완전 편리해. 그리고 조금 늦어져도 기다려주고요. 정말 최고의 최고. 바퀴가 안 돌아가나? 안 그러고. 돌아가지? 이제 저희는 이 짐을 가지고 호텔로 가서 짐 정리를 해서 이제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을 해보려고요.